최영민 선수고요. 키는 177에 엘리언 미디움 타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재현이고요. 키 182에 라지 타고 있습니다. 김아랑이고요. 21살입니다. 173에 스몰 사이즈 타고 있습니다. 이진구 선수고요. 20살에 라지 사이즈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새롭게 입단한 장경구 선수고요. 키는 172 스몰 타고 있습니다. 도로독주 챔피언을 하는 거고 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트랙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단체 출발 1등 해보고 싶어요. 금강군청 팀하고 좋은 그림을 많이 한번 그려보고 싶고 국제시합도 나가면서 팀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가졌고 사람들 인식들도 그렇고 차들도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마사지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피로 같은 것도 잘 풀 수 있고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치앙마이로 오시는 게 도로가 노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도로가 일단 너무 잘 나가고요. 오르막이 길긴 한데 경사도가 그렇게 많이 안 세서 안 가서 그래. 아 그런가? 겨울에 힘쓰다 보면 이제 무릎 같은 게 금방 아픈데 여기선 따뜻하니까 몸도 잘 풀려 있고 내년에는 가족들하고 꼭 오고 싶은 치앙마이? 팟타이랑 태국 음식 같은 게 다 입맛에 맞아서 피자랑 햄버거를 가장 맛있게 먹었었어요. 네, 랑미버거. 네, 아시아 못 잊어요. 항아리 삼겹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주당 보니까 한 8,900 탔더라고요. 네. 근데 도이스 이제 최고인 것 같아요. 훈련하기도 좋고 길도 넓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우리나라 약간 북악 같은 느낌? 긴 북악. 매 순간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인타논 반대편으로 탄 날이 제일 도이 인타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는 언덕이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90km 독주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울 뻔했어요. 매일같이 모든 훈련이 힘들지만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담아가는 것 같아서 재밌으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0살 때부터 거의 외제차만 타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모든 면에서 좋은 느낌? 주행감도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치고 좀 많은 걸 얻어가는 치앙마이 트레이닝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창녕 대회 모든 걸 보여주고 첫 스타트를 잘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메달 많이 따고 싶어요. 예, 몸 바짝 올리고 양쪽에 챔피언들이 있으니까 예, 든든하게 믿고 창녕 시합 가가지고 이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화랑이고요. 인스타 링크는 여기에 이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가면 자전거 같이 타고 싶습니다. 안녕.